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전해변으로 왔는데요. 오늘 쪽에 고등어가 엄청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고등어가 나온 지 한 일주일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영상을 두 편을 찍었고요. 이 방파제 끝쪽에, 예, 테트라포트 끝쪽에도 낚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도 숭어 훌치기 낚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곳은 하천인데요. 민물인 듯 민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고등어가 나오는 거 보면 이 염전 해변에서 물을, 바닷물을 뿜어서요, 화력발전소에 들어가서 터빈을 시킨 물이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아마도 바닷물이 저쪽으로 흘러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고등어가 민물에 들어가면 죽는데 저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보면 바닷물이 그대로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저 안쪽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하시는 분들이, 네, 몇 분이 계시고요. 자, 이쪽 건너편 쪽에도, 네, 계시네요. 아마도 숭어를, 네, 잡지 않나 싶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자, 여기가 모래사장이 엄청 넓어졌네요. 여기 앞에 방파제가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여기가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야, 엄청 넓어졌습니다. 이거 모래를 메운 건지 아니면 다른 데서 모래가 밀려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건지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넓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여기 보시면 요 돌 있는 라인, 요 라인에서 한 여기쯤 이렇게 나오면 여기 바다였었거든요. 전부 바다였는데 여기가 전부 메워졌습니다. 그동안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네요. 자, 안에 들어가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데 여기에 고양이들이 늘어져 있습니다. 저를 쳐다보고도, 제가 가까이 가지 않아서 그런지 도망가지 않습니다. 아주 따뜻한 쪽에 양지달굼을 하고 있습니다. 방해하지 않고 비켜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마리가 이렇게 누워 있네요. 자, 여기 방파제가 생기고 나서요. 자, 육지가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자, 저기 시커먼 게 보이는 거기서부터 이게 전체가 바다였었는데요. 모래사장이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야, 이거 어디 메운 건지 모래가 밀려와서 이렇게 자꾸만 메워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모래가 쓸려와서, 파도에 쓸려와서 이렇게 된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자, 일단 낚시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안쪽에 있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예, 굴치기 낚시 하시는 분들이 쭉 진을 치고 계시네요. 자, 가서 좀, 예, 상황이 어떤지, 잡은 게 있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건너편에도 두 분이 낚시를 하고 있고 두 분은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숭어가 들어와 주었는지 안 들어왔는지, 글쎄요. 이쪽에 숭어가 안 들어온 거 보면, 오늘 안 보이는 거 보면, 물론 작은 숭어들은 있습니다. 네, 숭어들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궁금하네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낚시하시는 분들이 망이 그대로 있고요. 요 망 하나 내려가 있는데 여기 뭐 한 마리가 잡혀 있으려나 두 마리가 잡혀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보면 대부분
망이 그대로 있습니다. 살림망이 그대로 있어가지고요. 송어가 오늘은 많이 들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살림망이 다 위에 그대로 있습니다. 다 물에 담그지 못하고 있는 거 보면, 송어가 많이 들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멀리서 좀 살펴보는데요. 캐스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안 보여서요. 건너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너편도, 저기 한 분은 찌낚시 하시는 것 같아요. 밑바울 치는 것 같아 보이고요. 한 분은 송어 낚시 하시는 것 같고. 자, 이쪽에도 구멍치기 하시는 분이 한 세 분 정도 계시는데, 이쪽에는 고기가 안 나온다고 하시네요. 자, 이쪽에 현재 두 분이 보이는데, 세 분이 구멍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숭어를 한 마리 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자, 화력발전소로 들어가는 아마도 석탄을 여기 레일에다가 실어갖고 보내는 것 같습니다. 큰 배들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아, 예. 아마 여기 바다를, 저기 바지선들이 있는 게 보이니까요. 저기서 바닥을 깊게 큰 배들이 들어오게끔 하려고 저기서 모래를 파내서 여기다 갖다가 쌓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기 컨베어 벨트로 해서 모래를 쏟아 부으면 저기서 이쪽으로 바다로 이렇게 갖다 붙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해안선이 육지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한 몇천 평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땅이 육지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자, 바지선 두 척이 저쪽에 있는데요. 아마도 모래를 퍼 올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는 가운데 고기는 전혀 안 나오고 있고요. 이러다 언제 한꺼번에 또 훅 들어올지 모르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어는 많이 들어왔는데요. 수온도 좀 올라가고 해서요. 여기서 뜨거운 물이 나오고 하니까 이 숭어들은 아마도 좀 기온이 너무 상승한 거 아닌가 싶네요. 숭어가 살기에는, 다른 곳들은 지금 항구에 숭어가 들어오고 하는데 여기엔 숭어가 잘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숭어가 살 수 있는 수온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자, 며칠 전에는 정어리가 투망에 엄청 나오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투망사분들이 이제 오후 늦은 시간에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염전 해변은 다른 어종은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대신에 숭어는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숭어가 잘 안 보이고 있고 해서요. 영상을 마무리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전 해변에는 숭어 잡으러 오면 좀 숭어는 힘들고요. 고등어 낚시나 정어리 같은 낚시를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